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구제와 기도에서 외식에 대해 경계하신 것처럼 금식에 대해서도 외식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종교 의무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있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금식의 문화를 지적하시면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프고 침울한 기색을 보이는 유순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간절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항도 이와 비슷합니다. 금식과 같이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순간에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내면으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가식이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보물의 땅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땅의 재물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천국의 보물을 두라고 권면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고 쌓는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땅에 보물을 두면 천국을 보지 못하고 땅에만 묶여 살게 됩니다. 땅에서 배부르고 재물을 자랑하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 염려를 내려놓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모두 채우는 부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삶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진정한 평안과 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